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EX 라이드 시리즈 모터드 키러시어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 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2년 10월, 가격은 4,980엔입니다. 피그마에 대응하는 EX 라이드 시리즈로 페이트 제로의 모터드 키러시어를 제품화한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등장 작품 페이트 제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일본의 라이트 노벨입니다. 비주얼 노벨 게임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와는 연결되지 않는 평행세계의 4차 성배전쟁을 무대로 하는 소설이죠. 동명의 애니메이션 또한 제작이 되었습니다. 후유키시에서 벌어진 4차 성배전쟁을 다루고 있으며 주인공 에미아 키리츠군은 아인츠베른 진영에 영입되어 만반의 준비 끝에 세이버를 소환 성배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마스터로 선택된 7명의 마술사와 7명의 서번트는 성배를 얻기 위해 싸우게 되죠. 다음으로 해당 바이크 모터드 키러시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세이버가 기승 스킬을 바탕으로 탑승한 오토바이입니다. 고르디아스 휠을 쫓아가기 위해 마력 강화와 포항 결계를 이용해서 오토바이의 몸체를 강화한 모습입니다. 자, 설명은 간단히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제품 패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피그마 제품에 대응하는 상품이기 때문인지 일단 피그마 로고 또한 붙어 있고요. 정식 라인업은 EX 라이드 제품입니다. 바이크라는 특성상 박스 자체는 이제 가로로 긴 형태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극중에 나왔었던 이 세이버가 탑승했던 모습을 아주 눈에 띄진 않지만 연하게 흐릿하게 그려놓은 형태를 또 보여주고 있네요. 제품 로고와 작품 로고를 같이 그려놓은 측면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요. 후면에는 이제 뭐 기본 상품에 대한 안내 요즘 형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장이 상당히 심플합니다. 바이크 본체와 투명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베이스용 파츠 그리고 피그마 세이버용으로 되어 있는 손 파츠와 헤드 파츠 아주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피규어 제품과 거의 동일한 패키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꺼내놓고 한번 본 제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 은색으로 눈에 띄는 바이크의 모습입니다. 디자인은 상당히 독특하죠. 상당히 화려한 일반적인 바이크와 느낌이 좀 사뭇 다른 좀 독특한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바이크입니다. 제품 사이즈는 피그마실 제품에 맞춰놓은 비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토바이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좀 작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피그마 사이즈에 맞췄기 때문에 생각 외로 또 크게 느껴질 수가 있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와 다르게 합금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는 가벼운 편이고요. 조형 자체는 생각보다 아주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복잡한 디테일이 숨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엔진 부분이라든지 배기구 부분 그리고 바퀴 부분의 형태라든지 브레이크 페달 쪽 그리고 운전석 형태라든지 아주 뛰어난 디테일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외로 아주 충실하게 재현이 되어 있는 조형 형태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외장 같은 경우에는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이 매끼 코팅 이러한 느낌과는 다른 좀 은은한 광택이 도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나름 이러한 느낌이 또 잘 어울리는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토바이의 기본적인 멋도 상당히 잘 살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외관만 봤을 경우에 상당히 깔끔한 인상을 주는 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형태라고 한다면 앞바퀴 부분, 바퀴 자체는 따로 회전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거를 막 굴리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바퀴는 실제로 회전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눈에 잘 띄지 않게 따로 별도의 세우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존재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퀴에 끼워서 세워두게 하는 베이스라 그래야 될까요? 고정용 조인트, 고정용 베이스 파츠가 하나가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크다 보니 이렇게 기울여서 세워두는 형태의 장식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더 자연스럽게 주행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바퀴에 고정하는 이런 스탠드 파츠를 구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뭐 바이크지만 이제 기본적인 액션들 뭐 여러 가지 뭐 점프 액션이나 뭐 여러 가지 액션 포즈를 취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단독 베이스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것을 고려해서 소체의 바닥 부분 그리고 소체의 측면 부분 예, 조인트가 상당히 작습니다. 바닥 부분은 뒤집어 보면 바로 눈에 띄지만 측면부는 얼핏 봤을 때 잘 와닿지가 않은데 자 당겨보면 검은색 바탕으로 해서 잘 눈에 띄지 않게 홈이 파여 있습니다. 이곳에 피그마 베이스 조인트를 그대로 끼워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반대쪽에다 일단 끼워봤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측면에 있는 조인트에도 피그마 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를 활용해서 뭐 여러가지 각도 조절이나 뭐 공중 띄워져 있는 형태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닥 부분 역시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뭐 폭주족 같은 바이크 형태로 운행 형태라든지 뭐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피그마용 바이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크 자체의 조형은 상당히 잘 나온 편이고요. 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조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크의 앞부분, 이 몸체 부분과 이 핸들이 있는 이 앞바퀴 부분이 파츠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통합부로 되어 있는 파츠가 아니라 연결 조인트가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처음에 제품을 만지실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고정성이 유지가 되는데 힘이 들어가서 이 해당 부분이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했을 경우에는 다시 끼워 보시면 잘 안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고정성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바이크의 형태조차 유지를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유독 이 저희가 받은 제품에서의 문제인가 해서 좀 찾아봤는데 다른 구매하신 분들의 후기 같은 거를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불복이 많아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고정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대다수더군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결합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습니다. 딱히 분해가 돼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전시에 따라서 개인 취향에 따라 바이크를 분해해서 놔둘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분해가 한번 벌어졌을 경우에는 접착을 하시는 게 훨씬 유용할 것 같군요. 이러한 포인트는 약간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구성 옵션으로서는 다른 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이 베이스 파츠 정도만 이 바이크와 관련 있는 구성이고요. 또 다른 옵션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이 바이크와는 별개라고 볼 수가 있는 세이버용 헤드와 교체용 손이 또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극 중에서 세이버가 해당 오토바이를 탑승한 모습으로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연출을 하기 위한 별도의 옵션 파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피그마 이 제로 버전의 세이버는 별도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이 헤드 파츠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이 오토바이 탑승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목의 각도가 좀 더 들어지는 형태의 헤드 파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속되어 있는 손 파츠는 아무래도 이 운전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 바이크를 잡는 이 브레이크를 잡기 위해서 손가락이 살짝 나와 있는 이 특유의 손 형태를 재현하기 위한 옵션 손 파츠가 부속이 됩니다. 요것을 같이 조합을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극 중에 나왔었던 이 세이버의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옵션 파츠인데요. 사용 자체에는 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 제품에 또 다시 아쉬운 포인트가 언급이 되는데 말끔하게 되어 있는 이 도장, 은색 도장 같은 경우에 뭐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크의 피규어를 탑승시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이 사타구니 안쪽 고관 쪽 부분과 이 사타구니 안쪽이 바이크와 밀착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도색이 묻어나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다른 구매자분들의 후기 같은 거를 찾아봤을 때 대부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겉보기에는 상당히 깔끔한 도색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규어를 탑승시켰을 때 안쪽에 도색이 묻어나올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바이크 탑승, 피그마 세이버를 탑승시켜서 전시하는 게 메인인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포인트 때문에 실제 탑승이 좀 망설여지는 제품이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도색을 만져보시게 되면, 제품을 만져보시게 되면 느낌이 일반적인 도색 피규어와는 느낌이 살짝 사뭇 다른 인상을 줬는데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는 뭐 도색 묻어 나오는 거 신경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이라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탑승 형태로 연출하셔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피규어에 도색 묻어 나오는 것을 좀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겠죠. 특히나 세이버는 검은색 이 정장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도색이 묻어 나오면 피가 좀 잘 나는 편이라서 이러한 포인트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EX 라이드 시리즈의 모터드 키러시어 살펴봤습니다. 극중에 등장했던 이 오토바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피그마 라인업에 맞춰 나온 제품으로 이 배움에 페이트 제로 세이버가 있으면 보시다시피 오토바이로 모는 세이버의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그마 세이버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토바이 조형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전시하는 맛이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만 앞바퀴 부분의 분리 가능성과 고정성 문제, 여기에 도색이 묻어나는 바이크를 태워야 하는 형태로 전시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도색이 묻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등 함께 전시하는 거나 여러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운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아주 비싼 느낌이 들진 않지만 문제점이 좀 부각되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에는 이러한 포인트는 충분히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조형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멋진 제품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링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